자, 이번에는요, 영상을 여기다가 이제 면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트랙 매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큐브가 완성이 됐을 때도 계속 이제 그 큐브 자체 내에서 이제 영상이 흘러나오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만드셨던 이제 그 ABC 영상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ABC 영상을 1번 밑에다가 놔주시고, 1번 밑에다, 그리고 이 영상도 3D 레이어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 1번 이미지가 요거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배치를 해 줄게요. 뭐 중심축을 여기다가 맞춰 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갖다 놔 주시고,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 줍니다. 영상이 어느 정도는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에 영상이 지금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 줘가지고 좀 영상이 보이게끔 해줄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냐, 트랙 매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트랙 매트, 요 트랙 매트 기능을 잘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마블 오프닝 영상 같은 거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의 컬럼에서 모드를 불러주시면요, 모드와 트랙 매트가 같이 들어와집니다. 여기서 자, 이 영상을 트랙 매트를 넣어주시는데, 트랙 매트가 현재 논인데 얘를 알파 매트 1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알파 매트 1번으로 잡아주시면 여기 1번 이미지에 지금 영상이 나온 게 비춰집니다. 그죠? 자, 이게 트랙 매트는 뭐냐면 한 영상당 하나의 레이어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바로 위에 있는 레이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적용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꺼집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림자 부분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죠? 그림자 부분이 없어졌죠. 그림자가 없어져서 요 영상도 지금 마테리얼 옵션이라고 있는데, 요 옵션 이 부분을 한번 캐치 섀도우를 켜볼게요. 자, 캐치 섀도우를 켰더니 이거 자체 전체적인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꺼주고 일단 그림자가 없어지는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딘가. 자, 그림자 안 보이는 상태로 먼저 진행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 요 영상을 복사를 하시면요, 자동으로 2번 레이어에 트랙 매트가 들어가져요. 2번 레이어에. 근데 영상이 안 보이죠? 영상이 지금 안 보여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1번에다가 영상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는 눈을 꺼줬었죠. 그죠? 그래서 영상이 보여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눈을 꺼주시면 돼요. 그럼 영상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요 부분, 보여지는 부분을 조절을 하셔서 다른 영상이 보여지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1번이 접히고, 2번이 접히고, 4번 접히고, 5번, 6번 이렇게 접혀요. 이 접히는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1번에 있는 요 영상의 페어런트는 1번에다가 잡아주시고요. 2번에 잡혀있는 영상은 요 2번 네모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이 접히죠? 이렇게 영상이 접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복사를 하시고요. 3번 눈 꺼주시고, 얘 위치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자, 페어런트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 타임 위치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똑같이 복사 하나 해 주시고, 자, 페어런트 걸어 주시고요. 눈 꺼주시고, 그리고 보여주는 위치 조절.
그리고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5번. 복사하시고요. 그다음에 눈 꺼주시고 페어런트 걸어주시고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보여주는 거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 이번엔 똑같이 갑니다. 복사해 주시고, 눈 끈 다음에, 페어런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해서, 위치 이동해서, 보여주는 부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죠? 지금 제대로 보여지고 있죠? 큐브 모양이. 그래서 그 큐브의 영상이 흐르는 상태로 빙글빙글 돌면서 위치 이동까지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이렇게 열리죠. 그죠? 자, 문제는 현재 뭐가 문제예요? 그림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하고 라이트만 놔두신 다음에 카메라 부분을 카메라하고 요 큐브 모양 다 잡아서 아니면 배경을 잡지 마시고요. 카메라부터 큐브 모양만 잡고 프리 컴포즈를 걸어줍니다. 큐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요 큐브 얘한테 한번 마테리얼 속성이 여기서는 안 잡히네요. 얘한테는 요 부분이 안 잡히죠. 자, 영상 부분이 들어가서 요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자, 얘한테 3D 잡아주고 한번 마테리얼 옵션이 있네요. 자, 3D 안 잡아줘서 여기서 캐치 섀도우 켜주시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죠? 요 큐브 자체를 요거 컴포지션 자체를 전체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버리죠. 큐브 그림자만 생기는 겁니다. 요렇게.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모양을 이렇게 트랙 매트를 사용을 해서 영상이 흘러가는 큐브를 제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림자가 다 보여지고 있죠?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진행. 여기서 파티클 이제 폭죽이 터져 나오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